아들, 아들 일어나야지. 엄마랑 학교 가기 전에 운동하기로 약속했잖아. 운동 안 하면 아빠가 엄마한테 혼나요. 티라노, 강이 좀 깨우고 있어봐. 빨리 깨우면 맛있는 빵따이로 쏴줘. 시작한다. 티라노, 너 겨우 이따위로 한 개에 넘어가다니. 아, 그나저나 아침 운동은 너무 귀찮아. 티라노, 그때처럼 여기로 박치기해서 다시 변신해주라. 겁낼 거 없어.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잖아. 이따위로 변신할 때마다 이따위로 줄게. 어때? 우와, 역시 멋있어. 볼수록 정말 끝내준다. 야, 제가 학교 안 가? 이러다 지각이라고. 안녕. 너 지금 지각이 코앞인데 한가하게 안녕할 때야? 어? 창문은 왜 가려? 거기서 너 혼자 뭐 하고 있었어? 숨 좀 쉬고 말해. 그냥 자연 구경을 좀. 자연은 무슨? 그리고 티라노는 어디 갔어? 그냥 어디에 좀 갔어? 그러니까 어디에 갔냐고. 넌 뭐 그렇게 궁금한 게 많냐? 그냥 나만의 비밀이야, 비밀. 너만의 비밀? 이번엔 위야, 아래야? 뭐? 너, 내가 비밀 진짜 잘 지켜주는 거 알지? 너 1학년 때 공포영화 보다가 바지에 오줌 싼 거랑 놀이기구 타다 토한 거 아무한테도 말 안 했다. 아야! 동네 사람들도 모자라 동네 공룡들까지 다 알겠네. 일단 나가서 기다려. 알겠어. 집 앞에서 기다릴 테니까 대신 빨리 나와야 한다.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인다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예고 좀 하세요. 지가 소환해놓고 승질은. 배려해서 목소리로만 나왔잖아. 이제 자연스럽게 좀 받아들여. 별일 없어도 메타 티라노까지 소환하고 아주 신나고. 메타 티라노? 이 귀여운 애완공룡이 사이먼을 물리치기 위해 멋지게 변신했을 때 이름이지. 멋진 이름을 자주 불러주려. 네, 그리고 네. 네 고글에 큐브를 대고 돌아오라 외치면 빠르게 돌아온단다. 아이, 그런 건 한 번에 좀 알려달라고요. 세상은 서서히 알아가는 재미가 있는 법. 그럼 난 이만 뿅. 메타 티라노 귀환. 내려가서 이따위로 줄게.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으로 인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운전자가 핸들을 돌려 자동차끼리 충돌은 피해 경미한 부상입니다. 경찰은 사고의 원인을 졸음운전으로 보고 운전 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아들, 차 조심해. 잘 다녀와. 어디 가셨어? 몰라.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교실이 텅 비어 있었어. 설마 모범생이 지각을 한 거야? 뭐? 나라고 지각하면 안 되냐? 그리고 선생님이 안 오셨으니 지각 아니거든. 도대체 무슨 일이지? 모두가 이렇게 늦게 오다니. 뭔가 심상치 않은데? 미안. 선생님이 버스에서 깜빡 졸았지 뭐니. 자, 빨리 자리 앉고 수업 시작하자. 출동! 다이노 파워즈! 우주 왕복선 다이노! SUV 볼타! 물찾기 목해! 탱크 로카! 3단 변신 메타! 세상을 구하라! 다이노 파워즈! 자, 이 단어의 뜻은?
자자 일어나자. 아 죄송해요. 오늘 정말 왜 이러지? 야 같이 가. 급한 일이 있어서 어디 좀 다녀올게. 오늘은 먼저 가. 뭐야? 아침에 기다리게 했다고 뭐라고 하더니. 티라노, 오늘은 그냥 스쿨버스 타고 가자. 안녕. 안녕. 메타트리케? 우리 티라노랑 똑같네.
야, 반디! 너도야? 응? 티라노가 메타 티라노? 우리 트리케랑 똑같네? 그럼 너도야? 야, 너 왜 말 안 했어? 나만의 비밀이니까. 그러고 보니 지켜야 하는 최강의 비밀이 또 생겼네. 나도 반디의 비밀이 생긴 거거든. 그나저나 엄청 강력한 사이몬이었어. 그러게, 왜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 거지? 그래도 우리에겐 듬직한 친구들이 있잖아. 그래, 맞아.